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핏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사이즈가 상당한 물건이라는 걸 한 번에 파악이 되실 텐데요. 현재 감정가 19억 6천만 원, 거의 20억 원의 감정가에서 최저가 49% 반값입니다. 9억 6천만 원, 10억이 폭락한 상가 빌딩 경매 물건인데요. 2021년식의 연식에 맞게 건물은 상당히 깔끔한 상가 빌딩으로 전면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주변으로는 비슷한 현황의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늘 물건은 거의 최신축의 상가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4층의 이번 물건은 1층부터 4층까지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로 당연히 엘리베이터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전면과 후면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상가 빌딩인데요. 전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의 현황이라면 후면으로는 판넬조로 이루어진 공장, 창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물건 현재 활용 중인 전기 자재들의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전면으로는 사무실로 활용을 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파악이 되고 내부 자재나 직규류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현장 입장 당시 도로 건너편 점포 사장님께 현장의 분위기도 살짝 들을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오늘 물건의 활용도와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1921,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물건 종별 근린 시설 2021년식 건물, 토지 면적은 169.07평, 건물 면적은 281.63평이고 감정가는 19억 6,112만 2,100원, 최저가는 49%, 9억 6,095만 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19일로 길이 잡혀있네요.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578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283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362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177만원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오늘 물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가 건물 전면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후면부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창고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층과 2층, 3층까지 층고가 상당히 높게 배치가 되어 있고 내부에는 호이스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뒤쪽 공간은 사무실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가 전면부는 통창 마감과 여기 대리석 마감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통창 유리로 봤을 때는 여기 2층, 3층, 4층 모두 공실을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 1층 부분과 그리고 뒤쪽 자재 창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재 집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상가 빌딩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 바로 옆쪽이 포항 제철 포스코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포항 터미널,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남구청까지 여기가 전체적으로 포항 구 도심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입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위쪽에 대도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물건이 있는 여기 이 라인은 공구상가 라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이 들어가 있는 업종, 전기업체를 비롯해서 볼트나 이런 공구 쪽 에어컨 수리, 통신 쪽 장비 업체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물건 바로 주변으로 해서도 뭐 볼트나 전기나 조명 그리고 에어컨 수리 업체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해서 바로 맞은편 건물 2022년 3월 달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지가 55평, 연면적 96평, 1989년식 3층 건물이 평당 686만원,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2022년 6월 달에 대지가 52평, 연면적 57평, 1986년식 2층 건물이 매매가 4억 1000만원, 평당 783만원의 현황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토지 면적이 169평의 현황이고 앞서 소개드린 이 두 개의 실거래가들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평당 금액은 거의 토지 금액으로 봐도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물건 토지 감정가가 9억 7,7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평당으로 578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물건 건물 감정가
감정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감정평가서상 내부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뒤쪽 편에 위치한 창고 부분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선들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충고로 봐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던 3층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호이스트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매각 물건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1층 창고가 뒤쪽 편의 창고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전면 쪽 소매점 그리고 2층 3층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층 부분이 뒤쪽 편으로 창고가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 창고 부분 층고는 3층 정도 4층에는 뒤쪽 바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4층 전면 소매점까지 이런 식으로 건물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실제 오늘 물건의 채무자분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보증금은 5억 원, 월세는 1천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경매 정보지상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대항력은 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일이 2021년 4월 2일로 현황 조사서상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실제 법원 제출 임대차 계약서는 22년도 여기 아래에 등기부 현황 근저당 말소 기준 걸리죠. 2021년 12월 20일보다 늦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대항력은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부 현황 전체적으로도 말소 기준 걸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9억 6천만 원은 주변 시세 대비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가 9억 6천만 원은 주변의 실거래가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토지 금액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제가 입지 때 말씀을 드렸죠. 특성화된 거리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업체나 공구업체 그리고 통신 및 에어컨 업체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임대용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늘 물건 현황대로 직접 사용을 하실 분께 가장 적합한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쪽으로는 현황대로 사무실용 그리고 후면 쪽으로는 물류창고나 아니면 자재창고 용도로 지금처럼 활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창고 공간이 필요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뒤쪽 창고 부분을 철거 후에 주차 공간을 좀 널찍하게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물건 반대편 쪽 점포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물건의 주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안 좋다. 그리고 제가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주변의 상가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용으로 활용을 하시기는 어렵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면 오늘 물건은 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현장 임장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